더 커서 오거라. 야! 아, 저 새끼가 채갔어요. 야이씨. 찜통만 있으면 킹크랩도 익을 만한 아주 미친 날씨인데요. 이런 날씨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들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저처럼 강인한 강철 체력과 극강 경험에 익숙한 사람도 많이 힘들거든요. 암튼 고생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에어컨 살살 나오는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멋진 바다를 즐겨주시면 아주 베리베리 감사하겠음등. 아, 이번 멘트는 아주 멋있었다. 날씨도 미치고 이런 날씨에 낚시하는 나도 미쳤고 빠샤! 고기가 안 나오니까 혓바닥을 놀릴 수밖에 없은 등. 암튼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에, 올 장마는 기간도 길고 비의 양도 많다 그러던데 아, 걱정이 많습니다. 암튼 여러분들도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시메. 막간을 이용해서 한풀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낚시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나마 고기가 잘 나오던 항구랑 해변들이 점점 낙금이 돼버리고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 같은 뚜벅이 낚시 유튜버들이 점점 솔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속초는 거의 모든 곳이 낙금이죠. 예, 그 밑에 강릉, 동해시, 삼척도 거의 절반이 넘는 곳이 낙금이 돼버리고 이제 고기 잘 나오기로 유명한 울진 후포항도 낙금이 돼버렸는데요. 예, 뭐 일반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몰래 몰래 그냥 하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낚시 유튜버들이 그런 데서 영상 올렸다가는 개쌍욕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래갖고 점점 한쪽 지역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위험한 포인트에 숨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제 700만 낚시인들의 건강한 낚시 문화와 안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봤어요. 간질간질 잔잔바리 입질이 왔는데 뭐가 달려있나? 들어보니까 꽤 묵직한데요? 아라차차차차 아라차차 차라차라차라차라 아라차차차. 가벼운데? 이런씨. 와, 저기 바다 위에 저 갈매기 새끼 한가롭게 물놀이하고 앉아있네. 아이, 나쁜 새끼. 제가 얼마 전에 시방에서 갈매기들이랑 놀았을 때 카메라 끄고 짐 정리하는데 제가 햇빛 가리려고 갖고 다니는 요거 조그만 우산 요거 있거든요? 여기다가 똥을 막 범벅을 아? 와, 이 나쁜 새끼. 다음에는 먹을 걸 주나 봐라, 이 나쁜 새끼. 아니, 벌건 대낮에 장어 새끼들 잘만 기어 나오더만. 오늘 너무 뜨거워갖고 바닷속에서 장어 탕이 돼버렸나? 아, 왜 이렇게 입질이 없는겨? 장어 새끼 잡기 전에 내가 죽게 생겼네. 아이고, 뜨거워 죽건데.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데 입질은 없고. 아, 빨개 먹고 바닷물에 뛰어들고 싶구만. 아, 대박. 지금 갑자기 안개랑 구름이 엄청나게 끼면서 미친 듯이 똥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더위가 가셔서 좋기는 한데 똥바람 때문에 낚시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더우면 더워서 지랄,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지랄. 아이, 낚시에 먹기 더럽게 힘드네. 저리 안 가, 이씨. 지금 현재 시각 3시 5분인데요. 예, 더 있어봤자 똥망할 거는 같지만 이왕 여기까지 나온 거 딱 한 시간만 더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왜 이래? 가끔 가다가 댓글 보면 저보고 주장 낚시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와, 어떻게 보면 맨날 이렇게 고기 없는 데서 꽝치는 것도 주작이라면 주작일 수가 있겠죠. 아, 나도 이제 주작 낚시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잡았다. 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에럭이에요, 에럭. 와, 대박. 와, 잡아, 야이씨. 와, 우리 귀여운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와,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어. 아이고, 고마운 녀석. 오늘 쌩꽝 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마리 기어 나와주네요. 우와, 대박. 자, 더 커서 오거라, 예? 뿅! 으아, 저 새끼가 채갔어요! 야이씨! 아이, 오늘 괜히 기어 나와갖고, 더위 먹고, 바람 맞고, 완전 그지꼴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이게 뭐야? 아이씨, 무댕.